돼지 열병이 계속 퍼지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수입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권혜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돼지 농가 이동 제한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도매시장 14곳 가운데 6곳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권의 국내 최대 도매시장에선 경매가가 첫 발병 직후인 지난 18일 가격에 턱 밑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대형마트들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비축분이 소진되어 주 후반부터는 인상된 도매가가 반영되어 판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네 정육점과 식당들은 수입고기 대체를 고민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 직후 수입고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엄청 수입이. 한 30% 정도. 열병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렇게 올랐어요. 대안으로 찾는 게 이제 수입용 돼지고기잖아요. 유통업체 쪽에서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조정이 당연히 있죠. 게다가 세계 돼지의 절반을 보유했던 중국의 사육 마리수가 대륙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1년 새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국제 돼지고기 시세는 올 들어 이미 고공행진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 물량의 46%, 중국 수입 물량의 63%가 집중된 유럽 시장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23% 넘게 올랐습니다. 물량이 급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대폭 줄였던 미국산 돼지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미국산 가격도 재상승할 기세여서 수입을 통한 돼지고기값 안정은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